안녕하세요. 포마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은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인데, 우리 등차 때도 배웠었어. 기억 한번 해볼까? 복습하는 겸.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일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데, 그럴 때 세수를 A, F D, F2D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산수가 좀 편하다고 선생님이 강의했었지? 가운데 걸 A라고 한 다음에 하나를 딱 설정해 놓고 A 앞에 거는 MRD 뒤에 건 FD 기억해? 앞에 건 MRD 뒤에 건 FD 그러니까 홀수계일 때 항상 가운데 걸 중심으로 D를 빼나가고 D를 더해서 좌우 대칭되게 이루도록 해라.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정해라. 이게 포인트였었죠. 그쵸? 그러면 산수가 편할 것이다. 그치? 만약에 짝수계라면요 D를 2D로 설정해서 MRD, FD, MR3D, F3D 거기까지 알아두면 심화 이해도 좀 정리해두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이번엔 등비수열이니까 하나 적어놓을까? 세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수 가운데 거 하나를 딱 잡아놨으면은 R분의 A, AR 이건 어떠니? 이게 굿이라는 얘기죠. 이게 좋다는 얘기야. 어떤 세수 관련된 합곡 관련된 문제 특히나 그런 거 풀 때에는요 이게 좀 편하다. 왜? 이걸 곱해 주면은요 R이 약분되고 A 3승 딱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A 선생님 전 죽어도 이렇게 놓고 싶어요. AR 제곱. 그쵸? 이렇게 등비수열 3개의 등비수열 수를 잡고 싶다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수월하다. 산수가 따라서요 어떤 세수가 등비수열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세 개의 미지수를 이렇게 AR로 표현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원리는 우리 등차할 때 A에서요 MRD, FD 기억하고 있죠? 그거랑 같은 원리야. 얘 같지? 그 다음에 산수만 주의하면 돼. 문제 풀어갑시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압이 7이고요 곱이 8일 때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할까?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뭐라고 할까요? A, 아까 설명한 대로 R분의 A, AR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지금 문제에서 세수의 합곱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산수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세수의 합이 7이래. 다 더해주면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 이게 7이고요. 세수의 곱이 8이래. 이걸 세 개를 곱해준 순간에 RR이 약분되겠고 A 3승이 8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A가 2라는 걸 너무나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그쵸? A가 2니까 이제 여기다 2를 넣어준 다음에 R 갖고 하러 가자. A에다 2를 넣어주면은요 다음 같아요. R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2R이 얼마? 7이야. 넘기면요 2R 더하기 R분의 2요 이게 2가 넘어가면 5니까 양면을 R 배해줄까요? 2R제곱 더하기 얼마? 2는요 5R이 되겠고 넘어가면 2R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가 0입니다. 인수분해 2RR 드르륵 얼마야? 2, 1 이렇게 해야겠네. 동부 마마 R은 2분의 1이거나 2 나와요. 그렇죠? R이 2분의 1이거나 5와 2가 나오는데 자 A가 2죠? A가 2니까 여기다 2 해놓고 2, 2, 2 만약에 R이 2분의 1이라면은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R이 2분의 1이라면은 4 2, 1 이런 등비수열 초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이것도 가능하고 R이 2라면은요 R이 2라면 이제 2분의 1 2, 4 이것도 가능해. 이거나 이건데 이거건 이건 간에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지. 가장 큰 수는 얼마다? 예, 이거건 이건 간에 가장 큰 수는 얼마? 4가 정답이 되겠네. 그쵸? 따라서 중화식 답은 4.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거를 세 숫자를 A, R분의 A, AR로 놓는 효과 곱했을 때에 R이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면서 A가 금방 구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설정할 때 우리 등차 때 배웠던 것처럼 저렇게 예쁘게 설정을 해봐라. 그게 포인트지. 하나 더 풀어볼게. X의 제곱 X의 3승이네요. X의 3승 마이너스 PX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156X 마이너스 얼마고? 216 이퀄 0. 이거에 세 실근이 등비수를 이룰 때 상수 피해 값이야. 그쵸? 여전히 이제 3차 방정식 근과 계산한 게 막 합곱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던 세 실근을 빨간색, 여기 있던
세, 실근을 어떻게 잡을까?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놈이 지금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자고. 한 근을 알파라고 할까? 그러면요 다른 근들은 R분의 알파, 알파, R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세 근을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고. 이게 포인트라고. 물론 세 근을요 알파, 알파 곱하기 R, 알파 곱하기 R제곱 그렇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산수가 거지 같아지니까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 세 개의 숫자 등비수열. 뭔 말인지 알겠지? 간다 이제. 세 근을 다 더해봅시다. 세 근을 이렇게 다 더했어요. 더해주면은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쉐렛! 얼마? P 이렇게 되겠네.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더할게. 곱해 R분의 알파 제곱. 곱해 더하면 알파 제곱 곱하기 R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요 약분되고 알파 제곱. 이것이 얼마냐면요 A분의 C 쉐렛 15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세 근을 목찬다 곱하면은요 어우 약분되고요 알파 삼성 나오네. 이것은요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216 이렇게 떨어져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미지수 알파 R P 세 개 식세 개 다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여기서 216은요 뭐의 삼수냐. 얘가 4, 5, 얘는요 8, 안 되네. 뭐야 이거 6, 네. 6의 삼수이죠? 6의 삼수. 따라서 이놈은 6의 삼수. 한 번 더 쓸게. 6의 삼수. 알파가 6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알파가 6이야. 알파가 6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저분은 다음 같아요. 알파 6이니까 6의 제곱 36, 36, 36, 36 나눠줘 버릴게. 나눠주면 다음 같아요. R분의 1 더하기 R 다음에 1이죠. 알파 제곱 36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36분의 얼마다? 156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는 6으로요? 6, 36, 6, 22, 6, 36, 2, 3은 6, 3분의 13이에요. 이게 3분의 13 나왔죠? 3분의 13. 3분의 13. 넘겨주면 R분의 1 더하기 R은요 3분의 얼마다? 3분의 10 나오겠네. 그쵸? 양면에 R 곱할게. R 곱해주면 R제곱 하고요 R 곱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0R 욕같네요. 미안. R제곱 여기다 지금 뭐야. 야 지금 R 곱했어. R제곱 R 곱해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0R 플러스 얼마? 1이요. 그쵸? 이것이 얼마 0 나와. 3배 해줄까요? 3R제곱 빼기 10R 3분형. 아 미치겠다. 3R, R, 3일은 3, 동부호죠. 마마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따라서 R이 3이거나 3분의 1 나와요. 그쵸? R은 3이거나 5와 3분의 1이거나. 근데 아까 알파가 6이었었으니까 우리 찾은 세근은요 얘가 6이었잖아. 6. 그 다음에요 R이 3이면은 어떻게 될까? 3이면은요 3분의 6이니까 2. 또 R이 3이 36, 18 이게 세 실근이 되는 거지. 만약에 R이 3분의 1이면 거꾸로 나와. 아까랑 똑같이 6이면요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2가 되니까 18인데 어쨌든 이거 3분의 1, 3분의 1 주면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나 결과적으로 세 실근이 뭐다? 2, 6, 18이라고 2하고 6하고 18이다 이렇게 세 실근 됐잖아.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세 실근에 뭐다? 합이 우리가 찾은 정답이지. 그렇지? 따라서 더해주면 얼마? 빰빰! 26이 우리가 찾는 P값이 되겠습니다. P값은 얼마? 26. 답은 2번이 정답 되겠네. 그치?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산계 곱과 합에 관련된 게 나왔을 때 세 실근을 이렇게 예쁘게 놓을 수 있겠냐고. 이래야만 산수가 좀 수월해진다. 기억했지? 그래?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산수만 좀 잘 해주시면 되겠네. 그쵸? 지워버리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내수를 택해서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이루도록 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렇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여기 막 힘든데 여기에서 몇 개요?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요. 그 4개의 수가 등비수열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지. 그렇지? 자, 이 문제는요 꼼꼼히 따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렇게 풀게요. 네 개의 수를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할까? ABCD라고 할게요. ABCD. 그리고요 지금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다른 내수니까 공비가 1은 아니야. 공비가 1은 아니야. 그 다음에 공비가 자연수야 또 자연수. 우리가 자연수니까 공비가 1이 아니고 자연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야겠죠. 그렇죠? 공비가 1이면 똑같은 거고 근데 공비가 1이 아닌 자연수니까 2면은 2배씩 커지고 3면 3배씩 커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여기 ABC는 다 뭡니까? 다 1보다 커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놈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이해갔지?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개의 이런 수열을 선생님이요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등비수열 이뤄야 되는 거니까 초항 곱하기 r에 n-1 이렇게 잡을게. 그치? 초항 곱하기 r에 n-1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 있던 맨 마지막 요놈이죠. 요놈이 사실은 뭐야? 밑에 쓸까? 밑에 쓸게. 얘가 a면 잘 봐. 얘가 a면 두 번째 놈은요 ar. 얘는 ar이죠. 얘는요 AR 제곱이야. 얘는요 AR 3승이니까 A는 어차피 자연수고 맨 마지막 D 이게 제일 큰 수겠지. 제일 큰 수가 AR 3승이거든 AR 3승 이놈이 절대로 누굴 넘으면 안 돼. 102야 100을 넘으면 안 돼요. 이걸 만족하면 된다고. R도 자연수. 왜? 공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도 자연수. 즉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R의 순서쌍 구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야. 됐지? 아, 그 가운데는 얘가 자연수고요. R이 자연수니까 이것도 자연수, 자연수 됐잖아. 얘도 자연수 맞아. A라서 다 자연수 맞는데 근데 얘는 자연수 됐고 점점 커지면서 R은 1이 아니야. 공비는 1이 아니야. 한번 써줄까? 1이 아니야. 왜? R이 1이면은요 똑같은 숫자가 되니까 안 돼. R이 1이 아닌 상태 2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순간에 점점 커지게 되겠고 가장 큰 자연수인 D, 즉 AR의 3승이 100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이해갔어?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값, R값 서로 다른 A값, R값 구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간다. 첫 번째 부정방정식처럼 AR 이제 자연수니까요 설정해주고 나가면 되는데 R을 기준으로 생각할게. R은 1이 아니까 R이 2일 때야. R이 2면 어떻게 돼요? 2에 3승 8이죠? A는요 8분의 100이니까 8분의 2니까 어떻게 8... 4로 약분하면 2분의 25요? 12.5보단 작은 그러한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R이 2면은 어떻게? R이면 A가, A는요? A는 1부터 어디까지요? 12까지 가능하겠네. 따라서 12개가 있습니다. 즉, 공비 R이 2면은 몇 개요? R이 2일 때는요? 12개의 A 값이 가능하다고. 한마디로 예를 들어 A가 1이면 R이 2일 때는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 줄게. 1, 2, 4, 8. 이거 가능하잖아. 그쵸? 4개 뽑아서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R이 A가 2면은요 2, 4, 8, 16 이것도 가능하죠. 공비 R이 2일 때니까 쭉 나가서 언제까지 가능한 거야? 12까지 가능하다고. 초항이 10이면 12, 24, 48, 96 이렇게 몇 개요? 빰빰빰 몇 개 뿌르륵 12개가 가능하다. 언제? 공비 R이 2일 때. 그쵸? 12, 13은 안 돼. 13 되면은 이게 96이 100을 넘어가니까 이 식이 3통이 깨지는 거고 100이 넘어간 숫자가 등장하면 안 되겠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갔나? 이해 가지? 다음. 두 번째. 다음 이제 R이 3일 때예요. R이 3이면은요. 3, 3, 9, 9, 3, 27. A는요. 많이 푹 주네. 27분의 100입니다. 얘는요. 3점 블라블라예요. 4가 안 돼. 3점 블라블라. 따라서 가능한 A 값은요. 1부터 3까지 몇 개요? 3개밖에 없어요. 3개. 이것도 한번 설명해볼까? A가 1이면요 공비가 3이야. 어떤 게 가능한 거야? 1, 3, 9, 27이 가능하죠. 다음에 2, 6, 18, 54 이런 게 가능한 거고 3, 9, 27, 81이요. 4는 안 돼요. 4, 12, 36, 어후, 108 안 되잖아. 100이 넘어가잖아. 이렇게 3개만 가능한 거다. 뭔 말인지 알겠지? R이 2일 때, 3일 때 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R이 4일 때야. R이 4가 되면은요. 4에 3은 64니까 A는 64분의 100이니까요. 이건 1점 불라불라니까 A는 1밖에 안 돼요. 몇 개? 한 개밖에 안 되네. 그지? 4, 1, 4, 다음에 16, 64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R이 5면은요. R이 이제부터 안 돼요. 왜? R이 5면은 5. R이 5일 때 공비가 5면은요. 1부터 출발해도 1. 5, 25, 125 안 되잖아. 그렇죠? R이 오면은 125분의 100, 0. 뭐시기 뭐시기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A는 없어. 따라서
5 이상부터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1달러. 즉 R이 2일 때는요 만족하는 그러한 등비수를 몇 개? 12개. R이 3이면요 3개. R이 3이면요 1개. 배반 사건이니까 더해주면 정답 나오겠네. 총 몇 개? 예, 16개에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등비수를 16개의 등비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다. 그쵸? 답은 얼마다? 16이 정답. 이해 갔어? 굿. 자, 돌아와서. 등비수를 받는 거예요. 표현법. 등비수를 이루는 어떤 세수가 있는데 특히나 합이나 구배 관련된 관계식을 세우고 싶어. 조건식이 그래. 그럼 어떻게? 세 개의 등비수를 가운데 걸 중심으로 R분의 A, AR 이렇게 놓을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요. 사실 뭡니까? 네 개 숫자 조금 어려웠죠? 네 숫자 갖고 와가지고서. 근데 이 네 숫자가 얘도 자연수 공비는 1이 아니야. 점점 커져. 공비가 1이 아닌 자연수가 점점 커져. 그런데 갖고 와가지고서 100을 넘어가면 안 돼. 100 이하니까 어떻게 돼? 가장 큰 네 번째 항 AR의 3승이 100 이하일 때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AR 값 서로 다를 때마다 다른 등비수열이 구성될 거 아니야. 이해 갔죠? 따라서 R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해서 저식을 만족하는 개수를 잘 해낼 수 있는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